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에스쁘아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스쁘아 제품으로만 완전히 다 풀매를 해볼 건데 그 중에서 몇 개 좀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다른 거 살짝살짝 가미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어울린다고 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 막 엄청 적응을 한 단계는 아니라서 약간 아직도 어색합니다.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짜자잔! 에스쁘아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비글로우 볼륨 쿠션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밑에 칸이 아주 기절입니다. 여기가 이제 스틱 파운데이션이고요. 이쪽이 하이라이터 그리고 이쪽이 스틱이더라고요. 스틱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20, 21, 22, 23 이렇게 나와 있고 하이라이터는 1N, 2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틱 쉐딩은 1C와 2N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운데이션 먼저 사용을 해줄 건데요. 엄마! 바닐라를 많이 쓰긴 하거든요, 아이보리보다. 오늘은 아이보리랑 바닐라를 한번 같이 써볼까 합니다. 조금 밝게 표현하고 싶은 곳은 바닐라 사용해보고 아닌 곳은 그냥 아이보리를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안방인데 화장품이 정말 미친 듯이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딱 맞이해서 대청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스쁘아 비글로우 스틱 파운데이션 21 아이보리 컬러고요. 스틱 파운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 이렇게 돌려서 여는 제품이에요.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왼쪽에 담이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 침을 맞고 부항까지 뜨고 왔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잘 돌아가는 편인데 처음에 이 담 걸려서 진짜 오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울렛을 가는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아울렛 가서 계속 이러고 다녔단 말이죠.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발라볼게요. 스틱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도 자주 사용하는 그런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펴바를 수 있을까 살짝 고민이 되는 상태긴 한데 이렇게 우선은 오른쪽만 펴발라보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에스쁘아 퍼프거든요. 퍼프만 따로 구매를 했었어요. 살짝 이렇게 발라서 손등에서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먹여준 다음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틱 파운데이션 21호 컬러가 좀 화사한 상아빛인데 되게 예쁜 상아빛이어서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20호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제가 여름에 확실히 타긴 했어요, 피부가. 우선은 도도도도 두드려서 발라주고요. 아무래도 모공이 있는 쪽은 힘살 빼고 이렇게 긁어주고 도도도도 두드려서 마무리. 오, 밀착력도 좋고 피부 결이 좀 매끈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사실 새로운 썬 제품 겸 베이스를 발랐는데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을 겨울 되다 보니까 날씨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순 베이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댓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각질 관리하는 아이템 그것도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한 번에 할 수 없는 촬영이라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반반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안 바른 쪽. 21호 아이보리도 굉장히 화사한 편입니다. 비글로우보다 이게 톤 보정이나 전체적인 밀착감 이런 것들이 좀 더 뛰어난 것 같고요. 완전 글로우라기보다는 조금 세미글로우 정도 되는 그러다 보니까 커버력도 쿠션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진짜 양을 정말 조금만 해서 한 번 더 바를 지언정 처음부터 많이 하는 건 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콩콩 찍어놓고 이렇게 쭉쭉 긋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렇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이제 가을이라서 이것저것 아이템 사고 싶잖아요. 저도 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가을 맞이로 어떤 것들 구매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 티셔츠도 제가 얼마 전에 샀거든요. 자켓 같은 거 입을 때 캡소매로 딱 떨어져서 안에다가 이너로 입기 좋은 티셔츠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더블 컨셉에서 봤는데 톡톡하니 패턴도 예쁜 것 같고 구매를 했단 말이죠.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레이 컬러 하나만 구매했는데 딱 와서 입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려고 딱 들어갔는데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보리 블랙 다 사고 싶었는데 겨우겨우 블랙만 남아있어가지고 블랙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딱 쫀쫀하니 팔뚝도 막 두꺼워 보이는 그런 반팔이 아니라서 요즘에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요것도 하울 영상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양을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1차로 정말 얇게 발랐을 때 커버력은 한 6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비글로우 라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양을 진짜 조금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커버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해주고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려야지 밀착력을 높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바르게 되면은 이게 또 퍼프작업 나고 바르기가 불편하거든요. 아니 요즘 여러분 흑백 요리사 보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거 다 봤는데 제가 요리를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국파트너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뭘 볼까 하다가 흑백 요리사를 봤는데 그것도 재밌고 이제 또 스테이지 파이터가 시작해가지고 무용 하시는 분들 나오신단 말이죠. 뭐 발레, 한국 무용, 현대 무용 막 이런 분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완전 프로페셔널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너무너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원픽 프로그램은 뭔가요? 밖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집에서 TV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좀 돌아다니고 그래야 살이 빠지는데 제가 명절 이후에 살이 쪘거든요. 지금 보면은 커버력을 더 올렸을 때 7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정도고요. 모공 커버는 잘 되는 편. 요철 커버도 그래도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세미 글로우한 제형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톤 커버 잘 되고요. 21호 분들은 그냥 21호 아이보리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양감을 주기 위해서 20호를 이게 약간 근데 불편해요. 그냥 툭 빼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돌려서 빼야 되거든요. 볼 앞부분 코, 이마, 턱 다다다다 해주겠습니다. 앞볼 위주로 싹 발라주고요. 제가 눈 밑에 살짝 다크서클 있는 부분은 이걸로 바로 바르기보다는 좀 브러쉬를 사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원의 브러쉬 8번이거든요. 이거 요즘에 컨실러 브러쉬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서 아이보리 컬러로 이걸로 조금만 사용해서 다크서클 부분만 싹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도도도도 해서 남은 걸로 여기 큰 잡티 지금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완벽한 촉촉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이제 건조하신 분들은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틱 파운데이션이 나는 비글로우 볼륨 쿠션이 너무 좀 촉촉해 좀 슥슥 바를 수 있는 조금 더 세미매트한 제품을 원해 라고 하시면은 스틱 파운데이션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쉐딩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위에 컬러가 쿨 그레이 컬러고 밑에 컬러가 뉴트럴 그레이 컬러거든요. 우선은 여기 위에 있는 쿨 그레이 컬러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광대 있는 쪽에 턱 쪽 해주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턱 쪽. 오, 되게 자연스러운 그림자 색깔이다. 코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바로 바르면은 좀 힘드니까 아까 그 컨실러 브러쉬로 코 있는 대로 한번 싹 이렇게 긁어주고요. 되게 자연스럽죠? 여기 뒤에 돌려서 콧대 부분에 살살 콧대 하기에 되게 자연스럽다, 컬러가. 요거 쉐딩이 마음에 드는데요? 이 쿨그레이 컬러는 피부가 좀 밝으신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너무 어둡지 않게 쉐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고요. 확실히 뭐 여름 쿨톤 분들이나 저는 봄 웜이랑 살짝 미지근 톤으로 걸쳐있는 그런 타입이라서 그런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도 괜찮고 컬러가 좀 괜찮네요.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쉐딩도.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진짜 예쁜 애들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거든요. 에스쁘아 아이코어 팔레트 이게 빈티지 뮤트 컬러고 이게 호시 코랄 컬러인데요. 미쳤다니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뒤쪽에 이렇게 필름이 붙어있는데요. 이걸 딱 떼잖아요. 거울! 장난 아니죠? 거울이 이쪽에 안쪽에 붙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안에 컬러가 안 보이니까 어려웠는데 컬러가 잘 보이게 놓고 뒤쪽에 딱 이렇게 거울을 놓아둔 요 센스! 담당자님 완전히 천재신데요? 와우! 사실 저 지금 봤거든요. 이거 아예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뒤에 거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써볼까요, 여러분? 요게 빈티지 뮤트 요게 포시 코랄이거든요. 저 오늘 쿨그레이도 썼고 쿨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거 써볼게요. 빈티지 뮤트 베이스부터 깔아줄 건데요. 베이스로 요거 사용해 볼게요.
제형도 예쁘고 컬러감도 예쁘거든요. 허쉬드 체리 고 라인의 아이 팔레트도 제가 진짜 잘 써요. 체리 같은 느낌의 핑크 무드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이 진짜 손이 잘 가는데, 게다가 거기에는 블러셔까지 할 수 있게 딱 그 핑크 컬러가 들어있거든요. 요즘에 확실히 해가 짧아진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8시까지도 좀 밝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6시 한 반? 그 정도만 돼도 코까지 약간 색감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해줄게요. 6시 반만 돼도 이제는 어둡더라고요. 약간 가을 느낌도 같이 내고 싶어서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2,2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 튀어나온 눈이잖아요. 앞뒤로 이렇게 음영을 주면서 발라주면 눈이 더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가로로 음영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싹 눌러줘야 되거든요. 눈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눌러주시고 음영을 주실 때, 그리고 이제 브러쉬에 별로 안 남았을 때 있죠? 살짝 위까지 가운데를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야 눈이 좀 이렇게 들어가 보입니다. 살짝만 뒤에 음영을 주고 이렇게. 예쁘다. 노베브 슬림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요즘에 이거 잘 쓰는 그런 제품이고요. 한쪽은 펜슬이고 한쪽은 붓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속상이기 때문에 너무 또 얇게 그리면 이게 눈에 파묻혀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펜슬 타입이랑 붓펜 타입이랑 같이 있으면은 뒤쪽을 좀 진하고 뾰족하게 빼고 싶다 그러면은 붓펜 타입으로 싹 해주고, 이쪽은 조금 도톰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요 펜슬 타입이 아주 딱입니다. 너무 딥하게 가지 않고 싶어요 오늘은. 그래서 요 컬러로 아이라인을 풀어주겠습니다. 이게 색깔 구성이 되게 괜찮다. 진하게 하고 싶으면 진한 컬러 사용할 수도 있고, 로지하면서도 뮤트한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팔레트 자체가 약간 뮤트한 느낌이 많이 있어서 다른 컬러도 조금 더 웜한 느낌 내고 싶을 때, 코랄 느낌 내고 싶을 때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컬러가 너무 딥하지 않아서 메이크업 어두워지는 게 싫은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바르기에 딱 괜찮은, 눈이 막 또렷해진 느낌인 것 같지 않으세요? 눈 밑에 제가 조금 음영 주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발랐던 컬러랑 좀 더 붉은 컬러 있어요. 음영 옆에 있던 요거를 싹 섞어가지고 속눈썹 밑에 쪽에 이렇게 싹 해서 뒷부분을 좀 일자로 그어주고 이렇게 좀 또렷하게 해줄게요. 요 애교살 부분의 밑에 음영을 남은 컬러로 살짝만 줄게요. 요거 팔레트 사세요 여러분. 너무 괜찮다. 이거 빈티지 뮤트 컬러거든요. 제가 애교살을 그렇게 막 많이 그리는 편은 아닌데 여기에 애교살 하기 딱 좋은 요 컬러가 있어요. 요거를 살짝 브러쉬 닦은 다음에 묻히고요. 양조절 휴지에 해주고 앞부분 위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애교살 잘 생기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똑같은 컬러 묻혀서 여기 눈 앞에 아주 살짝만 발라보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무 괜찮은데? 완전 큰 글리터도 있고요. 약간 컬러감 어두운 글리터도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처음 봤거든요? 글씨가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베이스고 이거는 글리터고 막 이런 게 다 있어서 초보분들도 사용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브로우 컬러도 있네요. 이걸로 브로우도 쓸 수 있겠는데 그럼? 너무 괜찮다. 그냥 여행 갈 때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괜찮다. 요거 데워주고 따뜻해졌다 했을 때 속눈썹 씹어줄게요. 속상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이 눈꺼풀에 자이가 아니지만 이렇게 눌려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뷰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히팅 뷰러는 제가 진짜 영상에서도 많이 썼었잖아요. 컬의 유지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잡아주거든요. 이거를 쓴 날과 그렇지 않은 날 딱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쓰고 나서 충전의 이슈만 없다면 이 제품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에스쁘아 마스카라는 없어가지고 요 에뛰드 걸로 빠르게 마스카라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제품도 영상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브로우는 여기 있는 요 브로우 컬러, 이게 브로우라고 써있었거든요. 717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뒷부분 위주로 모양 잡아서 발라주겠습니다. 저는 컬러가 되게 진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브로우 타입으로 나와서 그런지 아이섀도우보다는 조금 더 여리한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살짝 더 길게 그려주고 브로우로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살짝
붉은기가 들어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브로카라 사용해줄게요. 원래 카메라가 한 30분, 30몇 분 되면은 꺼져야 되는데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런가? 에어컨을 켜서 그런가? 괜찮은데요? 브로우 컬러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아이섀도우랑 조화도 잘 맞게 돼 있는 것 같아서 톤다운된 로지 이런 컬러를 쓸 거라서 에스쁘아 톤페어링 치크의 로제트 컬러인데요. 이 컬러가 진짜 톤다운된 로즈 컬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밝은 컬러는 아니라서 사용하실 때 피부 톤이 너무 밝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21호, 22호, 뭐 23호까지 쓰시는 분들 차분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려요. 전체적으로 싹 요철 커버하면서 발라주시고요. 조금 더 진한 색까지 더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어린 티 나는 그런 뽀용한 블러셔를 발랐을 때 어, 나 좀 안 어울리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아, 요거 되게 차분하면서 뭔가 고급스러우면서 그렇다고 내 생기를 뺏어가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컬러고요. 요즘에는 여기 부분이랑 코끝이랑 이마랑 턱 부분까지 살짝 컬러감을 넣어주면은 전체적으로 딱 생기가 느껴지거든요. 로제트 컬러는 완전 뭐 10대, 20대 그런 분들보다는 30대 뭐 회사원분들, 40대, 50대, 60대까지도 내가 차분하면서도 생기를 잃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스틱 글로우 사용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문라이트이고 이게 선샤인이거든요. 선샤인 컬러가 여기 있는 컬러예요. 조금 더 글리터가 자잘하고요. 차르르한 그런 느낌이 나는? 이게 필리밀리 811 브러쉬인데 사삭 묻혀가지고 아무래도 베이스 위에 올릴 때 사사삭 긁어버리면은 얘가 베이스를 떼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코 있는 부분에 사사사삭 올려주고 되게 자연스러운데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브러쉬로 바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런 유분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촉촉한 밤 타입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딱 느껴지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오 너무 예쁜데? 그리고 턱에도 조금 발라주고 싶고요. 선샤인 너무 예쁘다. 내 피부가 엄청 촉촉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이라서 여기에 싹 올려줘 볼게요. 기절! 너무 예뻐 선샤인! 이렇게 하고 이쪽 보세요. 이게 비포 이거를 이따가 살살살살 해서 베이스가 까지지 않게 발라주면 광이 기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미쳤다! 선샤인! 선샤인 사세요, 선샤인! 너무 예쁜데? 이 광! 미쳤다! 이렇게 되면은 아, 나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이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문라이트도 제가 손으로 코끝에 살짝 발라볼게요. 이것도 미쳤을 것 같거든요? 미쳤다! 너무 예쁜데? 입술 위쪽에도 뭐가 촘촘하게 있는 이런 작은 브러쉬로 발라주니까 확실히 베이스 까짐없이 예쁘게 바를 수 있는 것 같고요. 코에 좀 자연스러운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선샤인으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화려한 그런 하이라이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문라이트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새로 보내주셨는데 이게 노웨어 립스틱 밤인글로우 중에 피치 라이즈 컬러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컬러? 이 뉴로즈 컬러 보여드렸었거든요. 제가 뉴로즈를 진짜 잘 쓰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뉴로즈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피치라이즈가 조금 더 피치피치 약간 더 들어간 느낌? 코랄이 약간 더 들어간 느낌으로 발립니다. 아니 에스쁘아가 너무 예쁜 걸 많이 내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정신이 없거든요. 다른 틴트를 바르고 있던 거를 메이크업 전에 바로 지우긴 했는데 살짝 착색이 남았어요. 입술 하기 전에 오버립을 하고 싶은데 요거 요 컬러 있어요. 그 음영 컬러로 립라인 부분에다가 컬러감을 일단 칠해줄게요. 살짝 립 라인이 무너지게 그래야지 살짝 오버립된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위로 올려서 그려주면은 인중을 좀 줄일 수 있고 살짝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바르기 전이랑 확실히 다르죠? 이게 촉촉한 제품이긴 한데 제가 입술 상태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턱턱턱 치는 느낌으로 입술 주름을 먼저 커버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컬러감을 올려줄게요. 토도도덕 입술 괜찮지 않아요?
가까이 보실래요? 너무 예쁘죠? 미쳤어. 네, 이렇게 옷까지 입고 왔고요. 이렇게 가죽 자켓에다가 입으려고 이 그레이를 산 거였거든요. 괜찮지 않나요? 오늘 메이크업은 완전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 사용했던 제품들 진짜 다 괜찮고요. 하이라이터는 이거는 꼭 써야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루 타입 하이라이터를 사용했을 때 너무 텁텁해 보인다, 건조해서 주름 부각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에스쁘아의 하이라이터 두 가지 너무 예쁘고요. 스틱 하이라이터를 처음 산다 하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선샤인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기본적인 거 다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문라잇이 아주 예쁜 오팔 펄이 화려하게 들어있고 글리터 자체도 조금 더 큰 감이 있어서 요 제품을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스틱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살짝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요거는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고,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사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용했던 이 빈티지 뮤트 컬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봄 웜인데 그리고 미지근 톤 살짝 걸쳐있는데 아주아주 제 얼굴에도 찰떡으로 맞는 그런 제품이니까요. 거울까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제품 사셔도 후회가 없으실 거다. 오늘 메이크업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